동아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징치가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강화 지원 유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재보선 10일 앞두고 10월 16일 있죠. 정권 심판을 강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정권 심판론에 맞서서 지역 일꾼을 역설을 했습니다. 주말 이틀간 부산 금정구에 머물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음주운전 사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음주운전 사고 차량이 과태료를 안 내서 압류 조치가 내려진 차량이었다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가을 폭염이 불은 지각 단풍 설악산 6일이나 늦었다. 대개 이제 첫 단풍이 중요한데요. 10월의 첫 단풍은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내달 초까지 평년보다 고온 전망. 단풍 절정도 예상보다 늦어질 듯. 어제 날짜 기준으로 해서요. 지금 단풍을 볼 수 있는 곳이 설악산 정상 부분이 유일하답니다. 나머지 산들은 아직 단풍이 시작도 안 됐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 SNS엔 10월 단풍 없는 게 웬일? 이런 시청자 의견들이 많았습니다.